애플 사과를 잡아라. 캐치는 잡는단 말이고 애플은 사과죠.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그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백드롭에서 포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When clicked, Forever play sound dance music until done. 그러니까 계속해서 댄스 뮤직이 아니라 매직이에요. 댄스 매직. 이라고 하는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란 말이죠. 이걸 포에버 반복을 하란 말입니다. 그죠? 간단한 거죠? 같이 해볼까요? 백드롭 들어와서 그리고 포리스트를 검색을 합니다. 포리스트가 여기 있네요. 포리스트는 숲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드랍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캐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캐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백드랍을 선택을 하고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사운드 드랍니다. 사운드 들어와서 기존에는 팝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거 댄스 매직이었죠? 댄스 매직 얘네요.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드 들어와서 이벤트 when 그린 플래그 클릭트 다음에 사운드 들어와서 플레이 사운드 댄스 매직인데 얘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해라. 이 말이 포에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클릭하면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캐시입니다.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go to XY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고양이 처음 시작할 때 고양이가 시작할 자리를 정해주고 go to front layer 앞면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프라이트에 가리지 않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스코어는 제로로 두고 반복해서 if light arrow pressed 오른쪽 arrow가 눌러졌을 때 if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when이라고 해도 돼요. when light arrow pressed 그럴 때 point in direction 90 90도 각도로 보고 그런 다음에 10걸음을 움직이라잖아요. 간단한 거죠.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겁니다. 먼저 캣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 들어가서 when clicked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이 포에버다 하나 두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모션에서 go to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처음에 여기 있는 걸 하죠. 여기 위치가 x 좌표는 요로 하고 갑니다. 다음에 룩스에서 마찬가지 go to front layer 어디 있나요? go to front layer 여기 있군요. front layer로 불러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얘보단 요렇게 지금 영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벤트 들어가서 이벤트에 when space key pressed 돼 있잖아요. 요것을 when l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먼저 90도 각도를 봐야겠죠? point in direction 여기 있군요. 90도 각도로 보고 그런 다음에 move 10 step 모션에서 move 10 step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볼까요? 라이트로 누르니까 그런데 보다시피 이 넘어가 버렸어요. 테두리를 가장자리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는 도로 튕겨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if on edge 해서 bounce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됐는데 라이트 에러 프레스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죠? 뒤집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도록 하려는 방법은 뭐예요? 디렉션 돌았을 때 올 어라운드가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불러와서 90도로 가고 튕겨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죠? 듀플리킷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는 라이트 에로우가 아니라 레프트 에로우 했을 때는 디렉션이 9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 반대편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반대편 이게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리고 무브 텐 스텝 if on edge bounce 똑같습니다. 두개다 했어요. 자, 이제 끝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레프트 들어가고 오른쪽이 제대로 안 묶이고 있네요. 오른쪽이 잘안 먹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when click 때에다가 같이 넣어 주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짚어버리고 자 여기다가 if 컨트롤 있잖아요. 컨트롤 들어가서 if 문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if then 입니다. if then 이고 그냥 떼내고 if 만약에 left 키가 눌러졌을 때 sensing이죠. sensing 들어가서 left 키 key 여기 이 부분이죠. key에서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스페이스가 아니라 레프트 키 혹은 라이트 키 현재는 라이트 키죠. 그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만큼 떼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더 낫습니다. 그죠? Point in direction 90 move 10 step if on h bounce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되겠죠? if forever 해서 그대로 뜰까요? 그대로 마찬가지 요 if 문장 요 그냥 지워버리겠게요. 다 지워버리고 if만 복사를 해서 duplicate 해서 밑에다 붙이고 밑에 붙이든 위에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right 키가 아니라 left 키 했을 때 point in direction 9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move 10 step 요렇게 해주죠. 하나에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가고 훨씬 더 부드럽죠.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놓는 것보다 요렇게 하나로 뭉쳐놓는 것이 동작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15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Y를 15만큼 바꿔주고 커스텀도 넥스트 커스텀으로 바꿔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이 밑에 이번에 마이너스 15 점프를 하도록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따로 우리가 이벤트에다가 넣어서 when space key pressed 그런 다음에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자, repeat C 컨트롤이죠. 컨트롤에서 repeat 몇 번인가요? 10번 해보고 15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10번 해보죠. 그래서 모션에서 change y y를 15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15만큼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느냐니까 duplicate 돼서 이번에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5 그냥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15 배 마이너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처음 시작 단계 스페이스 키 누를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 요 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복습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다 한꺼번에 넣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든 어디든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떼서 if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떼내는 겁니다. 얘는 없애고 그리고 left arrow가 아니라 이번에는 space key space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아예 하나에 그냥 다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전체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여러분 다 보이시죠? 위에 윗부분, 윗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무난하겠죠? 해볼까요? 끄다가 돌리고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 이게 더 부드럽죠? 그죠? 이전보다 따라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